원서 해석 피엑 챕터 5 우리 프로펠러에 관한 이야기 진행하고 있습니다. 컨스턴트 스피드 프로펠러는요, 자동으로 유지합니다. 날 각도를요, 조절해서 어떻게 조절을 하느냐, 최고 효율로 대부분의 컨디션에서 비행 중에 마주하는 이륙, 테이크오프 중에, 자, 이 테이크오프 중은 무슨 얘기냐? 최고의 파워와 추력이 요구되는 이 이륙 동안에 컨스턴트 스피드 프로펠러는요, 낮은 프로펠러 각 또는 피치를 가지고 있습니다. 낮은 각도는요, 유지합니다. AOA를 작게, 그리고 efficient, 효과적으로. With respect to 뭐뭐과 대응하여, 뭐뭐과 관련하여, 뭐와 관련해서냐면은 상대품과 관련해서. At the same time, 동시에 그것은 허용합니다. 프로펠러가 그 다루도록 더 작은 양의 공기를 한번 회전할 때마다 이 작은 양의 공기는 올라오 허용합니다. 엔진이 돌도록 높은 RPM으로 뭐 하기 위해서 변환하기 위해서 최대 양, 그 에너지 양을 열 에너지로 주어진 시간에 RPM이 많기 때문에 에너지 소모가 많게 받음각은 적고 이런 상황이고 하이 RPM은요 높은 RPM은 또한 생산해냅니다. 최대의 추력을 왜냐하면 비록 그 이제 다루어지는 내가 소화해내는 공기의 양, 한번 회전할 때마다 도는 공기의 양은 작지만 RPM과 슬립스트림, 후류라는 뜻이죠. 후류 속도는 높기 때문이죠. 그리고 with the low airspeed, 그 낮은 속도에서 있다. 뭐가 있느냐? 최대의 추력이 있기 때문입니다. After liftoff, 자, 이륙을 한 후에 속도, 그 비행기의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컨스턴트 에어스피드 프로펠러는요, 자동으로 바꿉니다. 어디로 바꾸느냐? 높은 앵글 또는 피치로, 높은 각도로. 자, 다시 한번. 이 높은 각도는요, 유지합니다. AOA를 작게. 그리고 효율적으로, 효과적으로 뭐와 관련해서 relative wind와 관련해서 앞에 나왔던 단어가 그 문장이 똑같이 나왔습니다. 이 높은 블레이드 앵글 날개의 각도는요 증가시킵니다. 소화해내는 공기의 양한번돌 때마다 그리고 이 줄어든 엔진 RPM은 이것은 줄입니다. 엔진 RPM을 콤마인지 뭐 하면서 줄이면서 연료 소비를 그리고 엔진의 그 웨어 손상이죠. 그리고 유지시킵니다. 스러스트 추력을 최대로요. 테이크오프 이후 이륙 이후 이륙의 그 상승 이후에는요. 상승 이륙이 이제 안정된 후 비행기는 어떤 비행기 컨트롤러블 피치 프로펠러를 가지고 있는 조절 가능한 프로펠러를 가지고 있는 이제 비행기에서는 조종사가 줄입니다. 파워를요. 클라임 파워로 어떻게? 첫 번째는 매니폴드 프레셔라는 거를 줄이고 그 다음에는 그 블레이드 앵글 프로펠러의 날개각을 더 낮은 RPM으로 이제 줄여서 그 최고의 효율을 만들어냅니다. 그래서 순서가 매니폴드 프레셔 첫 번째, 그 다음에 이제 블레이드 앵글, 날개각 조절. 크루징 고도에서 그 순항 고도가 되면
그 비행기가 레벨 플라이 수평 비행을 하고 더 적은 파워가 요구되면 뭐보다 테이크오프 이륙할 때와 상승할 때보다 자, 조종사는 다시 한번 줄입니다. 엔진 파워를요. 매니폴드 프레셔를 줄여서요. 그리고 나서 increase 증가시킵니다. 블레이드 그 프로펠러 각을요. 뭐 하기 위해서? 줄이기 위해서 RPM을. 자, 다시 한번 이것은 제공합니다. 토크 리콰이어먼트, 토크의 그 요구량이 맞도록 매치 일치하도록 줄어든 엔진 파워와 같이 비록 그 공기의 이제 덩어리 소화되는 공기의 덩어리가 더 크지만 it is more than offset. 자, 이거는 상쇄된 것보다 더 큽니다. 뭐에 의해서 상쇄된 거? 줄어든 거에 의해서 슬립스트림 후류 속도에 의해서 그리고 증가된 그 속도에 의해서 그런 것보다 이 효율이 더 커지게 된다. AOA는 여전히 작습니다. 왜냐하면 블레이드 앵글, 프로펠러의 각도가 has been increased, 증가했기 때문이죠. 증가된 속도와 함께. 그래서 그 프로펠러의 각도를 조절해서 그 프로펠러의 효율을 최대로 내고 또 연료 효율은 또 더 높이고 뭐 이런 그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내용까지 이제 프로펠러에 대해서 알아봤고 프로펠러에는 이제 서브섹션이 몇 가지가 더 있는데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.